안녕하십니까.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간편장부 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간편장부는 우리가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간편장부 쭉 써가지고요. 이제 뭐, 이거 쭉쓴 내용을 갖고 흩어져 있으니까 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서 집계해서 만드는 표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 표가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라는 거예요. 요거는 단순히 옮겨 적어서 집계를 내서 합계를 내는 명세표 1뿐이고요. 여기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이 반영돼서 어떤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계산서를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고 합니다. 예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임대수입이 200만 원인 거고요. 이자 비용은 80만 원, 지급수수료는 20만 원입니다. 자, 간편장부로 이렇게 일자별로 내용을 다 썼다고 가정을 할게요.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 상단에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을 좀 기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사업자 번호랑 뭐 소재지 이런 내용을 좀 기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간편장부로 쭉 썼던 내용 중에 수입에 해당한 부분을 집계를 해서 자, 보시는 바와 같이 11번 매출액란에 합계를 내서 기재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 근데 여기 매출액은 단순히 우리 사업장 매출액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기타 수입액도 포함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사업장 수입인 200만 원만 있어가지고요. 기타 수입은 없고 수익금의 합계액이 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밑에는 뭐 매출원가와 제조비용 뭐 같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일반관리비가 있는데요. 우리가 제시해둔 예에서는 이자비용과 지급수수료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반관리비에서 이자비용 80과 지급수수료 20만 원을 기재해서 하시면 되고 필요경비 합계액은 이두개 더한 100만 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총수익금액 및 필요경비 명세서는 처음에 날짜별로 기재한 간편장부를 단순 합계해서 집계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세무조정사항도 반영되지 않았어요. 순수한 장부상의 수익과 경비라는 것을 보시면 되고, 여기 그 제목처럼 수익과 필요경비 명세서이기 때문에 이 명세서 상에서는 소득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득금액과 세후 소득금액을 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라는 건데요. 장부상 수익과 장부상 경비 구한 그 금액에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해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자, 위에 똑같이 사업장 내용을 보시면 사업장에는 그 해당 사업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총수익에서 장부상 수익금액인 그 명세서에 있는 금액을 기재해 주시면 되고, 수익금에서 제외할 금액, 가산할 금액, 세무조정사항을 똑같이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필요경비도 똑같이 장부상 필요경비를 불러오시고, 자, 가감을 해서 세무조정 후 필요경비를 계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세무조정 후 수입과 세무조정 후 경비를 차감한 차감 소득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에 기부금 사항을 좀 반영을 해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간편장부 작성을 해서 명세서로 집계를 만들고 세무조정 사항을 반영해서 우리가 세무조정 사항이 반영된 세후 소득금액을 계산했잖아요. 세후 소득금액을 계산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시면, 자, 신고 유형에는 우리가 간편장부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간편장부를 써서 명세서도 집계하고 뭐 계산서도 만들었으니까 저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는 거고요. 원래 저의 기장의무는 직전 연도 그 수익금액을 판단했으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할게요. 그럼 저는 지금 간편장부로 신고를 내용 장부를 작성하고 저의 그 기장의무는 원래 간편장부 대상자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총수익금액이 금액이 있죠? 이거는 자, 여기에 나오는 총수익금액은 우리가 그 간편장부 소득금액 계산서에 나온 그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수익과 필요경비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소득금액 12번 소득금액은 세무조정사항이 반영된 소득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편장부 소득세 신고 흐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실전세무 5분특강의 송민아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